현피 뜨는 거 아닙니다. 저 현피예요. 설사님 4번 출구요? 아, 몇 번 출구지? 1번 출구인데? 저기로 건너야 되겠구만.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만. 네, 1번 출구에요, 1번 출구. 4번 출구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겠다. 오! 방검복 안 입었습니다. 무슨 또 방검복을 입어. 나도 긴장된다고요? 그래요? 저도 긴장돼요. 에스테그 언니 제 얼굴을 지금 보면서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근데 에스테그 언니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 저 4번 출구인데 왔는데 어디 계실까? 4번 출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세요? 아,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드디어. 섰다, 섰다. 와우, 에스테그 언니.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첫 산지 두 달 만에 여기 온 거 처음. 아, 진짜요? 네. 와우. 에스테그 언니 차 어디 있어요, 지금? 차 저기다가 주차해놨어요. 아, 저쪽에다 주차해놨어요? 네. 어휴, 남자들끼리 뭐하, 남자들끼리 뭐하냐고요?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남자들끼리 만나면 안 돼요? 아, 참, 네. 이분이 바로 에스테그 언니이십니다. 와. 잘생기셨네요. 아, 잘 못생겼어요. 와우. 그래서 누가 공격이죠? 네? 뭐, 누가 공격입니까? 네? 차 안에 있으면 칼이 있을걸. 차 안에 있으면 칼 있다고요? 와, 무서운 분이시네, 이거. 와. 일단 차로 가가지고, 저기 주차장 있거든요? 주차장? 네, 저쪽에 따로 있어요. 이쪽, 여기 지나가가지고, 그 은행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넘어질 것 같아. 쿠키 또 언제 주냐고 물어봐요. 에? 아니, 뭘 또 물어봅니까? 주실 때 주시는 거지. 아니, 저 지금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요? 이쪽으로. 우리는 놀이치료 간다님께서 쿠키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우! 그래서 유쿠크럽 감. 우리는 놀이치료 간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무슨 슬퍼서보다 직접 들으니까 더 이상하대요. 직접 들으니까 이상하대요, 여러분들. 자, 어디 있을까요, 차가. 여러분들 드라이브 좀 하다, 네, 주차합시다. 드라이브 좀 하면서, 네, 에스테그 언니한테 여러분들이 질문 좀 해보세요. 네. 질문 타임 한번 해주시고, 네. 에? 아,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단 드라이브 하면서부터는, 네, 에스테그 언니한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차에 타면 아무 잡혀간다고요? 안 잡혀가. 설마. 키스 타임 가나요? 아니요. 무슨 또 키스 타임입니까? 어디다 주차해 놓으신 거죠? 저기다가 주차해 놨어요. 저쪽에 있어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점점 사람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여기 불 다 꺼져 있어요. 사시겠죠, 뭐. 그렇군요. 이거 설마 PPAP인가?
자, 오, 쌍마인다. 이쪽으로 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쪽으로 온 거 포켓몬 잡으러 올 때 말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이거 설마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유튜브에, 원래는 안 올리거든요? 원래 안 올리는데 요청하시면 올릴 수도 있어요. 추억으로 딱 보려고 했죠. 아,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2차예요. 2차예요? 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은 차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래요. 안 좋아요. 와우. 어제 긁어버렸어요. 긁었다고요? 네, 엔진에다 긁었어요. 왜? 문 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열렸다. 와. 차에 1분 걸렸다고요? 네. 지금 차 산지가 두 달 전인데 너무 처음 운전해봐서 운전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운전 저는 따놓고서 안 해가지고 지금 완전 장롱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지금 그냥 막 직진하고 박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차 이거 티볼리 아머예요. 티볼리 아머랍니다, 여러분들. 티볼리 아머라고요. 네, 그 뭐냐, 에스텍 언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곤장에 사는. 어디 산다고요? 곤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냥 네. 카바마 직장인이죠. 직장인이에요? 네, 직장인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인보다 한 살 낮을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27? 네, 27이에요. 와, 여러분들 저보다 어리답니다. 나 이 나이 먹을 때는 뭐 하고 있었냐? 와우. 근데 이쪽으로 나간 거 같아요. 27이랍니다. 김한가이님이랑 동갑이에요, 여러분들. 에? 진짜요? 네. 김한가이님도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아. 다 형인 줄 알았는데. 김한가이님 백수라는데. 저 창고 지금 백수예요. 아, 그래요? 네. 회사 그만뒀어요. 나이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둘 다 어색하다고요? 아니 뭐 처음이니까 네 이제 점점 이제 막 뭐 먹으면서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 근데 네. 말 놓자고요? 아 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상관없긴 한데 네 일단은 방송이니까 네. 근데 좌회전 해야 되는 거 맞죠? 아 아니요 직진으로 가야 돼요. 직진이요? 네, 직진에서 여기서 좌회전하셔도 되고 쭉 다 들어가서 좌회전하셔도 되고 여기가 그냥 여기 쭉 다 공영주차장이에요. 제가 워낙 사람 잘 안 보고 말도 잘 안 해서 나도 솔직히 형이라고 하기 싫겠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협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궁금한데? 차 끌고 가면 피곤해서 죽겠다. 너무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쉬시지? 생각해보니까. 네, 쉬어요. 에스텍 언니 완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당연히 전문분들 있어야죠. 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연세가 있으시는데 약간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분이었어. 파워 맞은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에스텍 언니한테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차하려고 네, 주차장 들어왔어요.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봐달라고요? 여자친구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대요. 그리고 무슨 일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 저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배불뚝이 아저씨 예상했나보다. 아니죠. 여러분들, 중후한 멋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약간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진구지사불에 나오는 그,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는 그런 사람처럼, 네. 약간, 네, 슈트장 입고, 네. 정장 딱 차려입고, 네. 넥타이에 딱, 다이아몬드 박힌 핀 같은 거 딱 끼고.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만화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배를 감추는 옷? 용과 같이 주인공 같으면, 네, 그런 분이요, 그런 분.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 김한가희 님도 중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날씬하고, 네, 핸섬하시대요. 모쏠이냐고 물어보라고요? 아니, 왜 그런 질문, 저한테는 상관없는데, 그런 질문, 다른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모쏠 당연히 아니시겠죠. 모쏠이에요? 네? 모쏠이라고요? 네. 헐. 이랬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저 돈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헐. 그럼 차 못 사요? 일단 30세까지는 모쏠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내립시다. 내리고, 주차했으니까. 아이고. 안양천이 어디 있어요? 안양천은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있죠. 여기 오른쪽으로 그냥 꺾어서 가면 나와요. 둘이 사귀면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저는... 여자였으면 가능했을걸요? 자, 여자친구 있을 법하게 생기셨는데 지금. 그니까요, 저도. 채팅창이 보기 좀 어렵겠네요. 네, 이거 채팅창 이렇게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고 계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아, 뭐 신났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시청자하고 만나는 거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네.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재밌긴 했었어요. 처음에 진짜 되게 긴장됐었거든요. 처음에 되게 긴장됐었는데, 네, 이번에 만날 때는 뭔가 약간, 네, 그래도 한번 만나서 그런지, 네, 조금 편한 느낌? 네. 조금 편한 느낌이에요. 동생 만나 신났다고요? 그때 솔직히 너무, 너무, 네, 그, 포스가 강렬해가지고, 그 요베베님 포스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동생이라 편한 느낌, 에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밥을 뭔가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먹고, 네, 먹으면서 좀 얘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 아무도. 저 여기 솔직히 본점에서 먹을 게 딱히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랑 아무리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요? 예. 네. 제가 가면 짬뽕 24신데? 거기는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까? 설마 제가 쿠키 1000개를 쏜 그거, 거기요? 네? 네, 거기. 잠깐만.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요? 안 돼요. 무슨 햄버거입니까? 무슨,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햄버거를 먹어요. 고기 먹어야지, 고기.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네, 가게 상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노란 통닭도 있고, 3대째 다정 고집스러운 맛. 아니, 여기 3대 아닌데, 내가 볼 때.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무슨 3대야. 여기 본점에서도 있긴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본점도 가봤었어요? 네, 본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스카이 노래. 노란 통닭 가자고요? 잠깐만요. 일단 좀 둘러봅시다. 여러분들 둘러보면서. 정성주막 이런 데는, 네,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소고기 먹으러 갈까? 여기 뭘까요, 여기? 여기 근데 지금 다 쓸려나? 끝났으려나? 무한리필 소고기.
아, 끝났나? 아, 있긴 있는데 아직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생고기 제작소. 아니 그런 거 왜 물어봐 달라고 해요? 에? 아,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여기 카카오 TV 켜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곱창 이야기. 차들 곱창 좋아하세요? 곱창 좋아하죠. 아, 마찬대에 가, 마찬대에 가자고요? 쭈니님이 좋아하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삼겹살 집인데,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맛있죠. 네,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 삼겹살 먹으러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요. 돌아갑시다. 에스텍 언니. 에스텍 언니, 제대로 얼굴 정면에서. 와우. 저 못생겼습니다. 오늘 밥 누가 사나요? 당연히 제가 사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무리, 그거 살 돈은 있어요. 네. 에스트님 못생겼으면 전 버러우 타야 된다고요? 아무 통 크게 사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엄청 비싼 삼겹살 집 가고 있습니다. 비싼 삼겹살 집 가서 많이 안 먹어요? 네? 많이 안 먹는다고요? 집 많이 안 먹어서 체질이 이어져. 아, 그러면 나쁘지 않구나.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 많이 못 먹는답니다. 저도 많이 못 먹는데 조금씩 먹고 나와가지고 후식 하나 챙겨 먹고 그래야겠네. 무한리필은 제가 볼 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소식한다고 하셨으니까 무한리필보다는 좀 더 고급진 음식을 좀 더 적당한 가격에 네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90kg까지 쪘다가 다이어트 해봤는데 네. 그 효과가 너무 소식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90kg까지 쪘었다가 다시 다 뺀 거래요. 대박이다. 이렇게 해야겠다. 싸게 먹으면 안 되죠. 네. 삼겹살 근데 좀 흔한 음식이긴 한데 아 뭔가 특이한 걸 먹을까 그러면은 소 드시고 싶으세요? 소? 소요? 네, 소 저쪽에서도 팔고 아까 거기도 탱고기집도 소 파는 데고 돼지든 소든 네 일단은 먹을 만한 데 찾아야 돼요. 빨리 정해 코너야로 일단은 그 뭐냐 마찬들이라고 이제 삼겹살 집 있거든요. 거기 갈 때까지 메뉴 못 정하면 삼겹살로 하겠습니다. 거기 갈 때까지 네 EBS 성인 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하나면 돼지집 여기 괜찮나? 소고기 먹자고요? 하이미트 인드로 갈까? 하이미트 갈까? 하이미트? 여러분들 하이미트 아세요? 하이미트 아세요? 하이미트? 거기도 그건데? 소고기 팔텐데? 알베르카비님께서 와! 알베르카비님! 대박! 먹는데 보세요. 와!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네,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도 막 끼끼끼끼 거리던데요. 아 그래요? 네. 회사에서도 끼끼끼끼 거린대요. 와 대박이다. 네 알베르 카미니 쿠키 400개 감사합니다. 네. 뭐 설마 문 닫았나? 마찬데? 이거 받고 삼겹살 해봐죠? 아니 여기 비싸대니까요. 여기 맛있대니까. 설마 문 닫았나? 하네. 새벽 1시까지 한다는데, 여러분들. 아, 그럼 좀 더 돌아다닐까요? 좀 더 돌아다니면서 찾아볼까요? 아, 어딨어. 여기거든요? 딴 데 가자고요? 오케이. 딴 데 갑시다, 그러면은.
새벽 1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저희 동네보다 좋긴 좋네요. 아, 동네 여기가 더 좁아요? 네. 저희 동네는 무조건 10시, 9시만 돼도 거의 다 문을 닫아요. 아. 노래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노래방밖에 없어요? 네. 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와, 이건 뭐야, 고기 수면실? 저런 거 해봤자 별로 맛도 안 될 텐데. 12시 다 돼간다. 그니까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디서 먹을지. 빨리. 소고기집을 제가 근데 내 생고기 제작소하고 내 홍대겜인가? 거기 말고는 내 소고기를 뭐 먹어봤어야지. 아직 맨날 그 코스트코 가서 사먹으니까. 소고기는. 네. 코스트코에 소고기 싸게 팔아요. 그거 집에서 구워 먹고 이래가지고. 와, 맨날 짬뽕 24만 가니까 뭘 알긴 하냐고요? 당연히 알죠. 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빨리 골라야 돼. 어, 육회집? 육회고? 근데 육회고? 육회 좋아하세요? 토마토만 빼놓고 토마토 안 좋은데. 아니 쯔니님이랑 똑같네. 저 토마토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쯔니님도 토마토 보면 죽으려고 하던데. 네, 토마토 싫어한답니다. 여기로 갈까요? 네, 여기로 가. 겨울에 무슨 육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갈게요. 네, 프랑도 저의 단점인가 봐요. 뭐가요? 제 차가 어디인지도 까먹었어요. 여기 좀 커요. 여기 좀 커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살짝 헤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굶게 된다고? 아니 굶지 않게 저런 데 가면 되지. 그러면은 가르텐비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안주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네, 하면 되죠. 방송하면 되죠.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만 네, 가려놓고 네, 그거 하면 되니까. 에스테검님 마셔도 상관 안 되는구나. 안 되지. 둘 다 그럼 저런 데 갈 이유가 없네. 60km를 달려야 되는데요. 컵라면이 나온다고요? 컵라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컵라면 먹, 어 뭐야, 저 분식집 갈까? 아니 좀 괜찮은 거 사드려요. 네. 괜찮은 거 지금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본가갈비요? 본가갈비 근데 저기 소고기 파나? 본가갈비 갈까요? 그러면은? 본가갈비? 저기? 저기로 갑시다. 일단 촬영되나 물어보고 네 되면은 저기서 먹도록 할게요. 네 저기 가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신 테스트로 에스트님한테 내가 광명의 매니저다. 아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안녕하세요. 저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요. 예. 그 뭐냐 여기 앞에서 제 둘만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네 상관없어. 감사합니다. 하, 어디로 앉을까. 여기. 중앙에 앉을까요?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읍시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거는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아, 여기 24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24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메뉴판 혹시 있나요?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생등심 잠깐만 한우모듬 생갈비 왕갈비 양념소갈비 있거든요. 뭐 먹을까요? 한우모듬이요? 한우모듬 먹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와야 되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생등심, 한우모듬, 한우 주물럭, 소한갈비, 양념소갈비, 육회. 뭐야 이거 미국산이네? 육회만 국내산이야? 한우모듬 하자고요? 한우모듬? 에스트님께서 고르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골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에스트님께서, 네, 고르게끔 합시다. 여러분들, 괜찮죠? 근데 이거, 준비해주는 게 아니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생등심으로 하죠. 생등심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뭐 있지? 아, 돼지가 있네. 마무 손떠냐고요? 아, 제가 수선증이 있어가지고. 아, 저도 수선증 있어요. 생등심 일단 하나 시킬까요? 네. 생등심 일단 하나 시킵시다. 저기요. 생등심 하나 주세요. 예? 생등심 하나 주세요. 고기가 1인분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두 개 주세요. 2인분. 60원 150g에다가 저거 1인분 가격이에요? 저의 소식 파티입니다. 소식 파티. 소식 파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예요. 제가 여러분들 웃겨드려가지고 정말 기쁘네요. 전 방금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성인방송에 피키한 게 감사합니다. 10만원 아니고 9만원이요, 9만원. 여러분들, 9만원입니다, 9만원. 뭘도 울지 말아요. 아니, 안 아까워요. 뭐 아깝습니까? 북방여우님께서 와, 북방여우님 이렇게 오시게 감사합니다. 잘 먹으라고. 맛있다. 그런데 에스텍 언니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뭐 아까워서 표정이 나와요. 카카오 TV라고 해서 네. 카카오톡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또 카카오 TV라고 개인 방송 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어요. 아주머니께서 네 부침성이 있으시네. 얼굴에 나오셔도 상관 없으신가 봐요. 관심 없다고요? 아니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죠. 안 그래요? 저 누구야 저거?